108회 시작하고요. 우리 엔타블 형님. 안 계시네? 자, 전로가. 야, 전로가 어딨냐? 어제 너 새끼 캐리했지, 임마. 여러분들, 전로기가 어제 10 캐리했습니다. 10 캐리. LOL. 1킬 15데스로. 나보다 티어 높은 새끼가. 아, 내 얘 때문에 졌어, 지금 정반한테. 이 새끼 때문이야, 이 새끼 때문. 존노가 피들 1킬 15데스 어떻게 생각하냐? 크, 진짜 갓피들이구만. 1킬 15데스 어떻게 생각하냐, 인마. 1킬 16데스야? 뭐야, 새로시 받았습니다. 어서오시구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전록이 이 새끼 드립을 치네. 기다려봐. 전록아,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돈이 많이 없는데 전록이가 지면은 2억 5천을 준다 그랬어요. 아, 2억을 준다 그랬거든. 자, 기다려보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파이님 키보드 어떤 거 쓰세요? 홈플러스 키보드요. 홈플러스 키보드 씁니다. 19,000원짜리. 원래는 기계식 키시바 마음 아픈데 키보드 얘기하지 마세요. 원래는 청축 기계식 키보드를 썼는데, 예, 오늘은 제가 몸살감기 때문에 좀 몸이 아프네요. 아, 어제부터 왜 이러냐. 아, 감기 걸렸어, 감기. 콧물 존나 나와. 키보드 얘기하지 맙시다. 사람이 양심 있으면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로가! 임마, 정로기 어딨어? 정로가! 이 새끼 어디 갔어? 야, 일로와! 야, 정로가 형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네, 얘한테 돈 받아야 돼. 어제 얘가 10캐리를 했어요. 돈 받아야 됩니다, 이거. 왜요? 코 묻은 돈 받아가지고. 야, 코 묻은 돈이 아니고 니가 약속했잖아, 임마.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냐? 자기가 자신 있대요. 정록이가, 형님들, 정록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어제 자기가 팀을 짜놨대. 어? 그래서 첫판을 정록 팀으로 했어요. 그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파기팀 vs 정벌팀, LOL 경기를 했는데, 내가 지면 5억을 정벌에게 주고 5시간 사냥이었고요. 내가 이기면 3선 2승제인데 이틀 동안 무한사냥을 허락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정벌이, 아, 정러기가, 정러가 미안하다. 정벌이라 그래서. 정러기가 자기가 팀을 구해놨대. 근데 막상 초대하니까 매니저 백남팡님과 팡이존슨 탈구리였어. 이렇게 3명이었는데 탈구리는 플레이 2티어인데 2킬 9데스하고 정력이는 다이아 4티어인데 1킬 16데스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씨발, 이거 와, 나 여기서 개암 걸려가지고 시청자로 다시 뽑아가지고 했거든. 우리 뒤집님 한 개 감사드리고요. 도현이 천재님한테 감사합니다. 이 정록이가 진짜로 더럽게 못해요. 진짜 어제 걔 암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암 걸리는 줄 알았어 지금. 아, 다이어가 나는 존나 잘했어. 야, 나는 존나 잘했어 진짜로. 나는 존나 잘했다고. 어? 두 번째 판은 캐리도 하고 그랬는데. 꼬우면 근성현님이 시발려나 너 개시끄러운 그러는데 이분께 한번 교환을 걸어볼게요. 레이치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몸살 감기 때문에 좀 힘이 없어서 방송이 많이 노잼이 되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래도 레벨 190까지는 찍을 거야. 정로가, 근데 형이 지금 2억 5천밖에 없거든? 야, 3억만 줘봐. 원래 2억 5천인데, 구라까지 마! 사기꾼아. 그럼 1억 빌려줘. 마비를 왜 가? 도현이 천재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창고에 있냐?
야, 사복, 사복, 임마.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서로, 여러분, 설마 정벌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방송에서, 야, 씨발, 남자답게, 야, 5억인데, 임마, 100억도 아니고, 어? 기다려봐. 이거는 믿고 가는 부분이야. 남자들의 경기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믿고 가는 부분이면은, 아, 팅버그 형님, 아, 팅버그 하지 마요. 진짜 오늘 사냥하는 날이야. 나 사냥, 진짜 오늘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냥, 아, 팅버그 진짜 방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부탁드릴게요. 나 오늘 몸도 아파. 지금 몸살 걸려가지고 지금 힘도 없는데. 나 지금 시바 키보드 두드릴 힘이 없어요. 지금 버스터 쓸 힘이 없어. 아, 어제는 졌어요. 기다려보세요. 야,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자, 팅버그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팅버그 하지 마세요. 에? 야, 팅버그 누군지 일단 보자. 파니 멘탈 종이. 누구지 또? 한옥귀잉. 뭐야, 다 없는데? 보미님, 우리 팬가이 감사합니다. 야, 팅버그 진짜 누구야? 팅버그 하지 마요. 진짜 오늘 날 레벨업 하는 날이야. 부탁드릴게요. 아르위에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리고요. 정로가 빨리 갔다 와라. 야, 정로가, 아, 허상 귀잉 팸이라고? 아닌데, 아닌데? 야, 이 사람 아이디가 팡이 아래야? 야, 레벨 200이야? 안녕하세요. 제 팬이에요? 여자신가? 님 팅버그예요? 안티라고요? 형님이 팅버그 하신 거? 팅버그 형이에요? 아, 너무하시네. 아, 여러분, 제가 오늘 몸살감이 열려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야, 정로가 12채널로 와라. 파인이 일베 하나요? 저는 일베라는 사이트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여탕이 베풀리망의 선물 감사합니다. 아, 젤롱, 아, 형님, 젤롱 형님, 형님. 아, 젤롱 형님이시네, 형님. 아, 반갑습니다, 형님. 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제가요, 진짜, 오늘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예, 진짜, 방해 안 한다니까. 남자의 약속. 예, 진짜로. 저 레벨업해야 카멜룸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162 수밖에 1수는 없어요, 형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좀 레벨업을 좀 중점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레벨업만 좀 열심히 할게요. 네네, 형님. 형님 잠시 정팬 좀 가져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예, 정팬 좀 가져올게요, 형님. 아, 우리 형님 사랑합니다, 형님. 아유, 형님, 와우, 멘탈 좋으시고. 아, 정로가, 야, 3억만 줘봐. 야, 일단은 여러분 저 정팬 좀 가져와야 돼서 기다려보세요. 우리 팡이형 멋있어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로가 교환 안 받냐? 어제 뭐 룰 줬기 때문에, 예. 아, 교환 안 받냐고, 정로가. 하루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올려봐라, 3억. 어제 정로기가 돈을 주는 이유는 정로기가 10캐리 했어요. 1킬 16데스. 니가 대화를 왜 해?
그래, 네가 왜 끼냐고. 이게 내일인데. 뭔 소리야? 자, 잠깐만요. 아니, 네가 끼지 마. 일단 사냥 좀 하자, 씨. 다음 시간 왜안 줘? 아, 정록이가 나냐? 그니까, 아, 정록이, 아, 정록이 원래 존슨팸이니까, 그니까 무시하라고. 아, 내가 준다잖아. 아니, 약속한 거잖아. 뭐야, 이게. 그러니까 정록이 말을 왜 들어? 잠시만요. 정팽 가져올게요. 아니, 여러분, 일단은요, 뭐, 씨발, 어느 팀에 대리를 했던, 뭐를 했던, 씨발. 야, 만약에 그랬다 치자, 어? 어쨌든 진 거잖아. 어쨌든 졌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약속을 지키는 거지, 어? 어쨌든 졌으니까. 자, 기다려봐. 기다려보세요. 정로가 너는 존나 못했잖아, 솔직히. 야, 내가 두 번째 파는 개 10캐리 했잖아, 임마.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정팬 좀 가져올게요. 야, 씨발, 5억 얼마 한다고, 임마. 사기를 치겠냐? 자,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개그 방송 이런 거 못해요.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 시청자, 야, 우리 의리 있는 시청자분들 5200 보여주셨습니다. 캬, 의리 보소. 자, 몸이 아파서 오늘은 좀 레벨업을 빨리 좀 할게요. 야, 비룡아! 근데 혈맹 도와주는 부분이냐? 어? 나 오늘 레벨업 해야 돼. 우리 사각형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드리고요. 어? 야, 이거 풀점이 안 되냐? 아, 이거 키보드 쓰레기야, 이거. 홈플러스 키보드. 이 씨발, 홈플러스 키보드 쓰레기네. Alt가 잘안 눌러져. 아니, 키보드가. 야, 키보드 바꿔야 되겠다. 와, 키보드 진짜, 와, 청축 날려가지고, 씨. 야, 기계식 키보드가 갑이다, 진짜. 아, 원래 여기서 풀점이 잘안 돼요, 원래 이맵은? 아, 여기 원래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원래 풀점이 잘안 돼요? 아니, 내가 정벌판을 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도 레벨업은 해야 되잖아, 근데. 나 그러면 200까지 찍는 거한달 넘게 걸려. 스틸 때문에, 임마. 그게 말이 되냐? 나도 카벨룸도 잡고, 여제도 잡고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오늘은 제가 몸이 아파서 목에 염증도 나가지고. 아, 그러네. 거기는 원래 풀점이 잘안 되네. 여기는 되네. 아, 여기는 풀점 잘 되네. 아, 거기가 원래 풀점이 잘안 되는구나. 그런,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자, 새로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일단 무기 보러 가자. 아프지 마요 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키보드 바꿔야 되겠다. 아, 확실히 기계식이 좋아. 기계식은 먼지도 안 들어가고 되게 좋은데, 아, 이 싸구려 키보드는 철사로 돼 있어가지고. 정로가 텔포 하나 있냐? 아, 여기 있구나, 텔포. 기다려봐라잉. 자, 새로시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요. 일단 자리부터 일단은 찾자. 시청 한번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눈꼬리개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야, 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많네. 자, 기다려보세요. 팡이 멘탈 개구님으로 고맙습니다, 초콜릿. 어, 1채널, 일단은 1채널 괜찮네. 1채널 사는 중 아니겠는데, 1채널로 가야 되겠다. 순조팡은 데미지가 약해서, 괜찮아요. 나 소환수 키고 사냥하니까, 다 원킬 나와서, 팡이 열장 효과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힛징! 혈맹뱀? 98년생 수컷?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정벌님들, 아, 솔직히, 혈맹 좀 채워주고 롤하러 가면 안 되냐? 기다려, 기다려봐. 업자도 업자. 어, 업자에 혈맹 있어? 그래. 아, 저 몸이 너무 아프네. 우리 혈맹이 나 포함 몇 명까지 됩니까? 나 포함 몇 명까지 돼요? 나 혈맹이 있거든? 자, 세미씨 반갑습니다. 10% 혈맹 보너스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다. 네, 몇 명이야, 나 포함? 자, 오비로 잠깐만. 나 포함이야? 나 포함 4명이야? 저 레벨 높으신 분 안 계세요? 심할바 가능하시면 기다려봐. 돈 잠깐만. 보약콜 심 있다고? 자, 보자, 보약콜 안 보이는데, 지금. 자, 세미씨 반갑습니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는 서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비룡 잠깐만. 아, 돈 주면 그 시간 갈 거 아니야. 보약콜 안 보여. 아, 뭔, 안 눌러지는데? 안 눌러져, 안 눌러져. 보약콜 위로 가봐,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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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보약콜 위로 가봐. 기표님은 효능이 없어. 잠깐만, 보약콜님 위로, 잠깐만, 위로. 아니, 안 보여.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파티 초대 보약콜. 아, 근데, 자, 보약콜 정벌이잖아. 기다려봐. 근데, 5시간 동안 심주겠다고? 야, 얘, 야, 매너 좋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지금 내가, 야, 레벨 높은 사람 한 분 필요한데. 근데 경험치 다 안 먹으려면 레벨 높은 사람 필요해서. 자, 레벨 높은 사람 필요해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204, 안 돼, 안 돼. 200 좀 높은 사람 없나? 레벨 좀 높은 사람. 근데 지금 정벌 말고도 지금 스틸하는 사람이 많긴 한데. 자, 레벨 높은 사람, 레벨 높은 사람 기다려봐. 레벨 높은 사람. 아니, 정벌이랑 친해졌다기보다는 이거는 약속한 거예요. 레벨 높은 사람 없냐? 아, 달포만 레벨 15 대승? 아, 레벨이 높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경험치를 먹어서. 저기다. 야, 비료가 이거 진짜 약속이다. 진짜 남자 대 남자 약속. 진짜로. 막 뺄 수 있다고? 알겠다. 아, 무길들은 어쩔 수 없지. 도현이 최재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시하면 돼. 야, 비료가 좋다. 진짜 빼라. 이거 진짜 남자 대 남자 약속이야. 진짜로. 진짜 남자 대 남자 약속이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이거 버프 좀 쓰고. 어, 진짜 안 잡네. 야! 약속 지키네! 야, 그래도 이런 건 약속 지키네. 기다려봐. 아, 블루 푸는 거 좀 나중에 얘기하잖아. 사랑 좀 하게. 기다려봐, 세샵스 윈부.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진짜 남자다, 남자다, 남자의 약속입니다, 이거. 아, 나 정벌 길드원들 다 매달렸으면 좋겠다, 진짜. 비룡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도글키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다 매달려라. 다 매달려라. 아, 다 매달려요. 좀 사랑 좀 하자. 기다려, 기다려봐. 일단은 뭐 이런 데는 내가 다 플레이하면 되거든요. 다시랑 여기는 소환숙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일단은 제가 여제를 소환하고 나서부터는 스틸 같은 거 안 나갈 거예요. 자, 시간 지금부터 재면 되고. 자, 새로 씨 받았습니다. 아, 약속 지키네. 야, 이렇게 약속 지키면 다음에 또 이걸로 로한판 하면 되겠네. 어, 약속 지키네.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 근데 지금 관종이 좀 많긴 한데, 그, 내 시청자들도 스틸을 하긴 하는데, 야, 내 시청자들도 스틸을 하긴 하거든. 근데, 저 새끼들이. 야, 소역해야지, 그제? 자, 세우시 받았습니다. 세우시고요. 이 소울 키면은 스틸을 못해요. 이거 더 깔고, 여기 위에 이거 깔고, 이 소울로 사냥하면은. 자, 기다려보세요. 이거 공습 1단계도 못했기 때문에. 자, 추천해보시오. 자, 우리 파티원님들 중에 경험치 들어온 사람 있어요? 봐봐요. 야, 정벌길드 경험치 들어오는 사람. 아, 쟤네 스틸 못해. 어, 쟤네 100만도 안 떠, 데미지. 상관없어. 위에 스틸 하지 마. 경험치 잘 오르네, 뭐. 뭐야, 그 경험치 먹는다고? 아, 그럼 어떡하냐? 저 나머지 분도 경험치 먹음? 발표만 안 들어옴. 아, 차차님, 우리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정벌 다 매달리면 안 돼? 정신이 없어. 정신이 너무 없는데 이거? 다 좀 매달려줘, 매달려줘. 아이, 솔직히 매달리자. 이게 너무 정신이 없다. 자, 기다려, 기다려봐. 자, 기다려보세요. 보약홀 파탈해봐. 저 레벨 높으신 신호가 없나? 아, 파탈하니까 경험치 나한테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요. 어, 경험치 다 들어온다. 아, 팅버그 형! 아, 진짜로! 아, 팅버그 형! 아, 저 진짜, 아니, 비약 다 먹었는데, 형! 아, 형 진짜 비약 다 먹었는데. 야, 팅버그 누구지 이번엔?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봐. 아, 야, 오늘 진짜 몸살 감기 걸려서 몸도 아픈데, 진짜 팅버그 형 진짜로. 야, 진짜 몸이 아파 내가 지금. 자, 기다려보세요. 아, 비약까지 다 먹었는데. 자, 팅버그 하지 마세요.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하... 나 혼자 튕겼다고요? 아, 그럼, 아, 렉 걸렸나? 아니, 진짜, 정벌님들, 올라가주면 안 돼요? 아, 지금, 아니, 이게 더 정신없어. 아니, 정벌이 지금 매달려줬으면 좋겠다고, 나는. 왜냐면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 지금 사람도 많은데 좀 밑에 있지 말고. 아, 정신이 없어. 몬스터도 안 보이고. 아, 참 부탁 좀 하자. 진짜 이거 좀 부탁 좀 하자. 공급체 나중에 블랙 풀어줄게. 올라가. 나 일단 사냥 좀 하자. 사냥 좀. 이거는 약속한 거니까. 나 이거 또 여제 써요. 또 채워야 돼. 잠깐만. 야, 꼬우면 근성이 저 새끼는 데미지가 씨발 30만 뜨는데 뭘 잡는다는 거냐? 여제만 소환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쟤네들이 세트를 못해요. 예, 세트를 못해요. 여제 소환하고 이거 깔아놓으면은 세트를 못합니다. 이거 저 다 원킬이라. 자, 일단 레벨업 했고요.
자, 세리씨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끄면 20초 맞아요? 그 블랙홀 내가 계속 파출을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하지? 저 심알바 구합니다. 심알바 레벨 높으신 분 서현님 지금 안 계십니까? 앵커를 2층에 갈아야 돼요. 안 계세요? 좀 사람이 많아 지금 스틸 좀. 아 일반 시청자들이 왜 이렇게 스틸을 하냐. 아울렛 니 새끼는 뭐야. 아 자 일반 시청자들 스틸하는 새끼들 아이디 다 적어주면 안되냐 정보라. 저 새끼들 씨발 내가 나중에 존나 걔 죽여놓게. 나중에 씨발 너네 사냥할 수 있나 봐봐 일반 새끼들아. 내가 나중에 씨발 팡볼 만들어서 진짜 데스노트 적은 새끼들 다 전부 다 사냥 못하게 할거야. 자 기다려보세요. 저 심알바 구합니다. 레벨 높으신 비숍님 계십니까? 저 파트너님들 경험치 먹는 사람 있어요? 네, 경험치 먹는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레벨업 느리니까 그러면은. 야 왜 여자가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지? 경험치 안 먹어? 차이프리님 힘 주신다고? 일단 레벨업 좀 하자. 차이프리님 파탈 자 발포만 파장 좀. 와 진짜 정벌 아니어도 스트리머 애들이 많아. 정신나간 새끼들이네. 자 기다려봐. 아 이거 스틸범이 많네요. 그래도 데미지가 약하긴 한데 쟤네들이 파니 엄마 부추님 우리 감사합니다. 시발러마 AH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라 데미지도 안 나오는 것들이 스틸하니까 졸라 짜증나네. 벙짱님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잡아주긴 해 아래네. 아래는 내가 공격 안해도 여자가 바로 잡아주냐? 어 그러네. 여자가 공격하는 건 스틸 못하나봐 그지? 우리 알아가시나 요리 우리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 2층 다 설치하고 맨 위에 이건 소환소 설치하고 들어와리 우리 감사합니다. 초콜릿 차이프리님 파탈 좀. 오케이. 야 경험치 누가 먹는데? 아닌가? 아닌가? 야, 경험치 누가 먹는 거 같지? 비상기운이 감사합니다. 경험치 혹시 먹는 사람 있어요? 아 안 먹나 보다. 부산교육님 축구를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 차이프리님 경험치 안 먹죠? 차이프리님 경험치 먹어요? 부산교육님 감사합니다. 야 무슨 데미지가 안 좋은 것들이 씨발 스틸을 하냐 병신인가? 존나 막 데미지 100만 뜨는 새끼들 뭐냐? 안 먹으시죠? 아이 매니프님 우리 9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사냥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프님 우리 99개 감사드리고요. 야 스틸맨 때문에 몬스터가 안 보인다. 졸라 헷갈려. 자 기다려보세요. 야 존스팸 나가. 야 존스팸 따라오지마. 가라고 가라고 존스팸 나가. 나가라고. 기태님도 가세요. 다 가. 저 착한 시청자분들은 다 가세요 일단은. 자 세우시 반갑습니다. 저 착한 시청자분들은 가요.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상을 좀 하자. 우리 끼우님 우리 세계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땡큐. 아 감사합니다. 아 팅메이 형님 진짜 나 오늘 사랑할 시간 오늘밖에 없다고요. 에? 아 내가 정벌한테 지금 5억까지 주고 사랑을 하는데 왜 그래 진짜. 레벨업을 해야 카벨룸도 보여주고 다 보여줄 거 아니야. 힘내요님 우리 1 더하기 1은 기요미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나 오늘 몸이 아파서 방송을 재미있게 못해. 팅보고 좀 하지마. 나 지금 아파가지고 아 진짜 부탁 좀 하자 진짜로. 아 팅보고 좀 하지 말자. 이거 렉팅이 아니고 팅보고 같아요. 자 스틸밤들이 많긴 한데요. 저 시청자분들 방해하지 마시고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라 저격팅이겠지. 자 부탁 좀 드립시다. 얘들아 마그네 튀기 몇 초야? 20초야? 아 레벨업 졸라 느려. 아 아니 원래 무기고가 레벨업 더 빨라야 되는데 지금 방해꾼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 쟤네들이 시바 막 쪼렴이지만 아 스틸범이 지금 많아가지고 아 정벌도 지금 매너로 지켜주는데 시바 새끼들이야. 자 기다려봐요. 자 수초하고 싶어 부탁드립니다. 후타님 우리 팬게임 감사하구요. 힘쇼님 우리 초콜릿 감사합니다. 어 이제 레벨업 좀 빠르네. 근데 스틸범들이 데미지가 안나와요 촛밥 새끼들이라. 아무리 세트해도 심하 너네 근성 어디까지 가나 보자 개새끼들아. 너네 세트해봤자 겨없이 나한테 다 들어온다 지금. 아우 이어폈다 오늘 지금. 일단은 이어폈다. 한 10분동안 이어폈네. 레벨업 드리진 않아요. 아무래도 무기구와 레벨업이 좀 빠른 지역이라. 자 스트레쉬 받았습니다. 어서오시고요. 5분에 원래 1업이 가능한데 아 지금 스트레스라는 저 조부랭이 새끼들 때문에. 야 정벌도 씨바 매너를 지켜주는데 내기한거 LOL. 어? 자 스트레쉬 받았습니다. 혹시 파티원님들 경험치 먹으면 꼭 말해주세요. 와 진짜 조무랭이 새끼들이네. 풀데미지 뜨는데 제가 지금 정템 끼고 템을 바꿔서 그래요. 파이리시님 감사합니다. 순조팡 저 새끼는 씨발 존나 약한 새끼가 뭔 소리를 한다는 거야. 야 얘네들이 체력이 몇이냐? 얘네들 체력이 몇이야? 파티원 중에 파티원 레벨 220 이상 구하면은 180까지는 경험치 안 뺏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제가 미스가 뜨긴 하네. 자 스트레쉬 받았습니다. 뭐 다 사라졌어. 뭐야
형님 저 튕구지 마시고 정벌도 튕구지 마요. 지금은 솔직히 레벨업을 해야 돼요. 제가 형님들 나세트라는 잡새끼들 저 순적팡 저런 새끼들 좀 진메이그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나 튕구는 저런 새끼들이 문제야. 이제 레벨이 좀 잘 오르는 것 같다. 다은님 그냥 말하세요. 뭐 말씀하시는 거 그냥 말해요. 그냥 자 여러분들 오늘은 레벨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또 콘텐츠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뭐 이번 주에는 뭐 여제나 뭐 그런 몬스터들 그런 보스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제나 그런 것들 도스버님 초콜릿 5개 감사드리고요. 여제에서 한 그 쿨타임 있어요. 에이씨징. 아 우리 아이엔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메디플님 아우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아이 땡큐. 아이 메디플님 아이 고마워요. 우리 멜크맨 인트님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사람이 많아서 튕기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옥스님 우리 멤버 생일 고맙습니다. 이제 좀 사람이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순조팡 저새끼만 세팅범이에요 지금. 여 일단 레벨업이 느리진 않아요. 일단 빨리 레벨업 하자. 여러분 일단은 레벨업이 급합니다. 그죠? 솔직히 말해서 뭐 방송의 재미를 떠나서 예 방송의 재미를 떠나서 자 오늘 몸도 아프고 몸살 감기 걸리고 되게 춥고 그래요. 그래서 목에 염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방송의 재미를 떠나서 레벨업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항상 방송이 재밌을 순 없지. 사랑도 해야지. 오늘은 좀 사랑을 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뭐 채팅창 좀 원활한 소통 됐으면 좋겠어요. 채팅창 읽어드릴게요.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자 쓰레쉬 받았습니다. 자 76%고요 사슬라임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이게 정편 느낀 거기 때문에 은근히 빠른 거야. 아 이제 바이크들 없네요. 야 뭐야 보스몹이야? 야 보스 뜨니까 막 다 잡네? 보스 잡지 마요! 야 경험치 먹어야 돼. 팡이 형 왜 꼭 스카리아 말하는 거예요? 님이 현금 1억 주시면 다른 서버로 옮길게요. 스카리아에 지금 링크 같은 거 다 키워놓고 어? 템 다 맞춰놨는데 다른 서버로 옮기라고? 개소리 하네 그냥. 동글키님 축구 8개 감사합니다. 니가 1억 주면은 나 다른 서버로 기꺼이 옮겨주지. 페이슨. 아 어떤 새끼야 거탑 시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 저거 5천원 주는거 있지. 저거는 누가 나한테 쓴거야. 정신나간 관중들이 많네요. 자 쓰레쉬 받았습니다. 아 좋아 레벨업. 혈맹 지금 풀이야 풀. 우리 끈끈이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3업 했습니다. 16분 동안 3업. 괜찮은데 8분의 1업이면은 나쁘지 않네. 5시간 사냥하면 한 190은 되겠는데 나쁘지 않아. 느리진 않거든. 근데 순조빵 저 새끼가 세팅하는 게 좀 거슬리긴 해. 네 오늘은 좀 열심히 사냥 방송 할 겁니다. 오늘은 좀 열심히 사냥하고요. 팡이님 오늘 정벌이랑 롤 한번 더 하세요 그러시는데 아니 오늘은 사냥만 합니다. 니가 나를 암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뭐야 데미지도 안 뜯는데 씨발 세트란 새끼들 뭐냐. 니가 나를 암님 감사드려요. 지금 손조팡이
밭 있는 곳만 스틸이 가능하니까 저 새끼 스틸하는 순접하라. 1층 와서 스틸 해봐라. 씨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임마. 1층에서 스틸도 못하는 새끼가 이씨. 자 세르시 맞았습니다. 1층 스틸 불가능하냐 이 새끼야? 좆밥 새끼야? 순정이 존나 귀엽네. 팔리님 갤럭시 줌이랑 사귀나요? 개소리 짓거리지 마세요. 기분 나쁘네요. 그건 아니지. 개새끼야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임마. 오늘은 정벌이랑 나랑 친해진 게 아니라 적인데 애를 져서 내가 그 남자답게 서로 인정하고 하는 거야 사냥을. 아, 오늘은 방해 안 한다 그랬어 5시간 동안. 자 세르시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세르시 넣으시고요. 순접방 저 새끼 씨발 스틸도 원하는 새끼가 뭐 스틸을 한다고 난리냐 저거. 너 스틸 가능하긴 하냐?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스틸도 안되는 놈이 장난하나. 밭 깔고 이런식으로 하면 스틸이 안되네요. 예. 야 순접방은 그냥 5시간 동안 무시할게요. 뭐 데미지도 좆밥이라 원킬도 안나오는 새끼라 상관없어요. 나는 전부 다 원킬이라 괜찮아. 자 무시하자 얘들아 그지? 팡이엄마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인컴베터님 우리 감사합니다. 초콜릿 팡이형 이번주에 핫타임 하실건가요? 핫타임 같은거 전 안해요. 팡이형 레벨 200 이상 찍을건가요? 그럼요. 예. 아 순접방 저새끼 무시하면 돼요. 데미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쓰레기예요. 자 레벨 165죠 여러분. 하이퍼 크리티컬 레벨 몇대 배워요? 하이퍼 크리티컬 레벨 몇대 배웁니까? 수우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170. 아 그럼 5업 남았네. 그럼 이제 올크리도 가능하다고 그지? 아 198이야? 그래? 아 198인데 170은 무슨 개뿔. 아 인맥이 더 졸라 많네요. 야 여기서 잡는거 빠르네. 근데 내가 지금 미스가 뜨는게 있네. 자 세르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경험치가 잘 오르는거예요? 우리 군비팡팡님들이 초콜릿 10개 고맙습니다. 팡이는 3차 크리티컬 마스터 다 안했어요. 뭔 소리예요? 아! 몽키에 이거? 어 그러네? 패시브 효과? 좋겠다. 나 스킬 잘못 찍었네. 웃기다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야 경험치 안먹을걸? 네, 파티 오는 분들 경험치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자, 기다려보세요. 자, 새로 오신 분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자가 있기 때문에 세팅 못해요. 야, 보스 어딨어? 예. 자, 14%. 여제가 좀 잘 잡긴 하네요, 여제가. 그래도, 야, 야, 스트리범 정벌 말고도 지금 다 있어가지고, 뭐, 정신 나간 새끼들인가? 일반 시청자들이 존나 막 스트리 하는 거야, 씨발. 너네 다 뒤졌다, 내가. 나중에 씨발 너네 인맥까지 다 족살라 그러니까 이게 새끼들아. 야 여러분들 저 지금 제 방 시청자분들이 스트레하는 애들 있죠. 한 마리라도 잡으면은 제가 진짜 나중에 그 사람 인맥까지 전부 다 스트레하겠습니다. 팡벌 맞는다 씨발. 자 정신 나갔나봐. 자 세르시 맞았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아니 일반 시청자분들이 스틸을 왜 해? 양아치도 아니고. 내가 진짜 조사 버릴 거야.
자, 레벨 166 다 들어가요. 자, 쓰레쉬 맞습니다. 자, 소환해서 빨리 소환하고, 이런 식으로. 자, 젠타임 되기 전에 소환하는 거야. 자, 다 한 번 더 깔고요. 아, 혈맹 지금 있다. 다 한 번 더 깔아주고요. 야, 이제 사냥 실력이 좀 늘었다. 괜찮아. 자, 레벨 166이라고. 7분의 1업 하라, 얘들아. 7분의 1업이면은, 7분의 1업 괜찮네. 7분의 1업이면 괜찮네. 그지? 지금 7분 지났는데 또 166대니까 레벨은 괜찮아. 이 정도면은 빠르다. 이 정도면 레벨은 괜찮은 거야. 자, 세루시 맞았습니다. 자, 레벨 166이고요. 순조품 저 새끼는 약하니까 무시하면 돼요. 자, 일단은 3업이었네. 3업. 7분의 1업이면 괜찮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재미있는 방송보다는 자, 몸살감기랑 목에 염증까지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레벨업 열심히 하고요. 오케이? 레벨업 열심히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채팅 읽어드리면서 놉시다. 알겠죠?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황희님 시청자 완전 쩍네요 그러시는데, 아, 제가 몸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오늘은 레벨 그 뭐야 몇 가지 찍냐면은 19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좀 좀 지루한 방송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라고. 자, 여러분들 질문 같은 거 봤습니다. 자, 이제 스킬 효과 끌게요. 좀 시끄럽지. 파이어 서버 어딘가요? 저 스카리아입니다. 네, 스카리아 하지 마세요. 무기구부터 사냥이 불가능한 서버입니다. 예, 무기구에서부터 사냥이 불가능한 서버라 스카리아 말고 크루아 추천드려요. 우리 보생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스카리아 쓰레기니까 다른 서버 가시는 게 좋을 거야. 자,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처벌을 왜 옮겨요? 예, 옮길 필요 없어요. 우리 도스머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레벨업 이 정도면 빠른 거야. 아, 방금 레벨업하고 1분 30초 지났는데 21번에 빠르네. 우리 투게님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천하시면 눌러주시고요. 자, 28% 팡이형 팡벌 만드나요? 아, 그럼 만들 수 있지. 그래. 오늘은 방송 개그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열심히 사랑합니다. 아, 지금 정보를 세팅 안 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정보를 내기로 했어요. 내기로 해가지고 제가 좋기 때문에. 자, 우리 국립판판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포만의 축하 메시지. 스틸도 못하는데 좌밥 대손 근질거리게. 캬. 스틸계의 최고봉 원탑. 우리 정벌길드 같다. 한마디 안 해요. 씨바, 순족방아 듣고 있냐? 스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 이 새끼야, 임마. 아, 정벌한테 본받아야 될 부분이야. 이 새끼들아. 정벌도 매너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팅버그 누구야, 진짜. 아이브님 초콜릿 14개 감사드리고요. 아, 팅벅 아니네. 죄송합니다, 팅벅 형님들. 아, 팅벅 있으신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 팅벅인 줄 알았다.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아, 팅벅인 줄 알았어. 노력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팡은보야 초콜릿 고마운데 닉네임 바꿔라, 이 새끼야. 내가 진짜 지금 나한테 스틸하는 새끼들 내가 나중에 복수한다. 진짜 너네 메이플에서 떠날 준비해라, 이 새끼들아. 안 읽으면 팅금님 초콜릿 감사드립니다. 야, 스범 누구냐 저 새끼.
스티븐들 내가 너네 끝까지 따라갈 거야. 빠빠레님 초콜릿 고맙습니다. 우리 재승님 한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팡이어 현질 안 하고 무자본으로 캐릭터 키워볼 생각 있나요? 제가 예전에 무자본 체험하기 방송이라고 했는데 미꿀 사냥하다가 레벨 20대 접었습니다. 재미없어서. 예, 무자본은 할 게 못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게임을 하든 무조건 자본입니다. 뭐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자본이에요. 저 모두의 마블 전부 다 풀템이에요. 예, 제가 모바일 모두의 마블을 가끔 하는데 풀템입니다. S플러스 풀감.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무자본입니다. 무한자본이에요. 예, 진짜로 팅배우 아니지? 아 놀랬네. 아 나 왜 저렇게 화면이 멈출 때마다 팅배우였냐? 저 팅배우님도 진짜 팅배우 하지 마요. 자, 117 다들 간다잉.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팡이 카타총님 우리 초콜릿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평소 하고 싶었던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이 많아서 자꾸 렉 걸리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 그 정벌이랑 팡이 빼고는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부탁 좀 드릴게요. 괜히 렉 걸리니까 정벌 팡이 빼고 나가주세요. 닥터 이방이님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히 렉 걸리네. 팡이님 순조팡이 스틸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 새끼 데미지 구려가지고 상관없습니다. 데미지가 족밥이라 저 새끼 잡아왔자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맥콩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그냥 5시간 동안 스틸 하나 그래 그냥. 네, 오늘은 레벨업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좀 몸이 아픈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방송하고 내일은 그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 방송이 있어가지고 내일은 생방 개인 방송 없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레벨이 높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방송 뭐 여제 잡기 뭐 벨룸 잡기 뭐 매그너스 잡기 이런 거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아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점점 렉 걸리잖아. 이거 봐, 이거 왜 그러냐. 우리 킴 SM님 우리 고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렉 걸려. 뭐야 이거.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자 이거 왜 이러냐. 자 기다려보세요. 아니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많으면 이래요. 파가 엄마다림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야 순조팡 저 새끼 몬스터도 못 잡는데 희열을 느끼는 거냐 저거? 저 개병신인가? 아니 몬스터도 못 잡는 새끼가 임마 뭐하는 새끼지? 자 추천합시 부탁드립니다. 팡이님 팬티가 무슨 색깔이에요? 제가 어제 입었던 팬티 똑같아요. 오늘은 검은색이에요. 팬티 이틀째 입고 있습니다. 아 자꾸 콧물 나와 몸살 걸려가지고. 자 레벨업이네요. 좋습니다. 좋구요. 우리 핑크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레벨이 빠르네. 벌써 167이야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좀 열심히 레벨만 합시다 우리. 파이님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님 레벨 5시간 동안 사냥하면 몇 정도 찍나요? 제가 볼 때는 한 190 될 것 같은데요. 한 19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진 와이컴님 우리 고맙습니다. 초콜릿 190 정도. 그러니까 뭐 여제나 이런 거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지루해도 사냥할 날이 오늘밖에 없어요. 예, 정벌이랑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갈가라님 초콜릿 6개 감사합니다. 약속을 한 거라서 오늘밖에 없다 시간에. 자 새로시 받았습니다. 야 진짜 순조팡 스틸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진짜. 사장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파이님 월급이 얼만가요? 글쎄요. 재생님 아 30개 고맙습니다. 땡큐. 아 고마워요. 파이님 170 찍고 중간층에 하이퍼 스킬 쓰세요. 아 하이퍼를 쓰라고? 하이퍼 그거 논, 그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몸이 아파서 좀 이해해주세요. 자, 새로 오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레벨업 좀 열심히 할게요. 이제 미스 안 뜬다. 아, 소환수도 미스 안 뜨는 것 같다. 자, 여러분 추천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량 파티언님아 차이프리님 저기 그 매달려 주시면 안 돼요? 자, 쓰레쉬 받았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자, 기다려봐. 야, 스틸 왜 하지? 야, 비룡아! 스틸하는 길드원들 있는데? 조팔로님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플립빵님 무슨 3시간 26분이에요. 10시부터 시작했는데 4시간 26분이지. 지금 사냥한지 지금 34분 됐어요. 34분. 3시 26분이 아니라 자 애무련이 눈앞에 떡 있는데 먹지 못하네. 눈앞에 떡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남자답게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세례씨 받았습니다. 아마 5시간 딱 찍으면은 스틸 존나 할걸. 5시간에 진짜 약속을 한 거니까 씨발 5시간 지나면 싹 다 스틸 할 거야. 접어야 돼 그럼. 사람 그때까지 해야 돼 그럼. 바로 스틸 할 거야 딱. 진짜 딱 새벽 3시 띵 울리자마자 희망으로 다 스틸할걸. 자 추천하고 싶은데 드립니다. 자 새로 오신 분 어서 오시고요. 야 이거 소환수 설치하는 게 졸라 귀찮다. 우리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야 순조팡 순조팡 저새끼 근성 쩐다. 데미지도 안나오는 새끼가 존나 스틸합니다. 자 데미지도 안나오는 새끼가 존나 근성은 근성하라는 인정해야 되네 저새끼. 야 정벌 그 달품하라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순조팡 저새끼도 너네 편이냐? 아니지? 쟤네 그냥 일반 드폴랩 새끼지? 아니 근성이 좋길래 뭐 정벌 올드유저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드폴야 그냥?